안녕하세요. 진스 DIY의 진입니다. 이제 곧 2019년인데요. 신년 다이어리 준비하셨나요? 신년 다이어리 만들면서 그동안 다이어리 만들며 느꼈던 것들과 작은 팁들을 공유해볼까 해요. 아직 다이어리 준비 전이시라면 저와 함께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 노트인데요. 저는 다이어리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사용하는 건 이런 가벼운 노트 타입을 좋아해요. 너무 가벼운 노트 타입으로 써서 그런지 조금만 쓰다 다른 걸로 바꾸고 노트가 안 보이면 또 대충 만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작업하면서 적어놓은 아이디어나 기록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제대로 된 하드커버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만들어볼까 해서 처음으로 먼슬리와 줄 속지를 만들어봤어요. 만드는 방법은 지루해하실 것 같아 영상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안 파일은 블로그에 업로드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뒤에 나오는 출력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주세요. 줄이 삐뚤어지지 않게 한 장씩 반으로 접어줍니다. 속지로 A4용지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수제니까 당연히 쓰시는 분 마음에 드는 종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직접 만드는 거니까요. 먼슬리는 총 7장인데요. 3장, 4장으로 나눠서 겹쳐줍니다. 8장으로 해서 4장, 4장씩 나누니까 총 15달치가 나오더라고요. 4장, 3장으로 하면 13달치가 나와요. 제일 앞장과 제일 뒷장이 바뀌지 않게 종이를 끼워줍니다. 먼슬리 한 묶음을 제외하고 4장씩 겹쳐서 한 묶음으로 만들었어요. 줄 속지도 한 장씩 반으로 접어주고 4장을 겹쳐줍니다. 줄이 삐뚤어질 염려가 없는 무지 속지들은 4장씩 합쳐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이어리 속지는 보통 4장씩 접어서 한 묶음으로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이어리 스타일이나 종이 두께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속지를 잘 추려서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칼을 쓸 때는 플라스틱 자는 위험하니 쇠자를 사용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이어리가 얇은 게 좋아서 묶음수는 총 9묶음을 만들었어요. 종이는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섞어서 사용했고요. 커버 모양은 책등이 없는 노출 바인딩으로 하고 커버는 원단으로 감쌌어요. 양장 제본 다이어리예요. 깔끔한 느낌의 기본 다이어리로 많이 나오는 디자인인데요. 튼튼하고 깔끔하지만 그만큼 만드는 데 시간과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제본 밴드를 끼워서 바인딩하고 세양사 붙이고 가름끈 붙이고 헤드밴드 붙이고 한지 붙이고 중간중간 말려주고 해야 해서 저는 책등이 없는 노출 바인딩이 만들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펼쳤을 때 책등 커버가 없는 타입이 책등이 있는 타입보다 펼쳐놓기가 좀 편했고요. 그리고 커버지는 종이보다는 원단이 만들기도 좋고 만든 후에도 내구성이 더 좋아요. 종이는 자유롭게 인쇄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오염이 되기 쉽고 종이가 금방 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니쉬를 발라주기도 하는데요. 제 프린터는 잉크젯이라 인쇄물에 물이 닿으면 번지는데 바니쉬도 닿으면 번져버려요. 요즘엔 인쇄가 가능한 캔버스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뻣뻣하고 붙이기는 힘들지만 인쇄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에 닿으면 진한 색감은 좀 번져 보여요. 잉크가 마른 후에 바니쉬를 바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두꺼운 종이로 만든 직각자에 바인딩 위치를 표시하는데요. 자로 사이즈를 외워서 표시하는 것보다 직각자에 표시해두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바닥 보호용 코르크보드를 깔아주고 송곳으로 바늘이 통과할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송곳은 45도 각도로 잡아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십자 수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써도 됩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코팅이 안 된 실은 실의 비즈왁스로 코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실에 왁스로 코팅을 해주면 실 엉킴도 줄고 내구성도 높아지고 실과 종이가 마찰되며 망가지는 걸 막아준대요. 요즘 종이와 실이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저는 따로 왁스 코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수실 같은 코팅이 안 된 실은 너무 엉켜서 짧은 바인딩에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은 셀통 제본실 모카색 0.9mm를 사용했어요. 묶음별로 각각 바인딩해 줄 거라 실 길이는 책등 길이 곱하기 2배 플러스 여유분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책등을 돌아 가운데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운데 줄을 중심에 두고 양 옆으로 실을 뺀 다음 매듭을 지어줍니다. 책등을 돌아서 실이 팽팽한지 느슨한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은 항상 팽팽해야 합니다. 바인딩 같은 경우에도 꼭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속지가 커버에 붙어있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건 바인딩이건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커버를 만들기 전에 꼭 속지 사이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약 2mm 두께 보드지입니다. 보드지 두께는 2mm, 3mm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하드보드지가 1mm 정도인데 좀 얇아요. 보드지 같은 경우엔 큰 문구점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북아트 사이트에서 낱장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커버 사이즈가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줍니다. 커버와 책등 위치가 딱 맞게 해줍니다. 제본풀을 발라줄 건데요. 풀 농도를 맞춰줄 물.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메탈 타일이에요. 붓 올려두기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물티슈를 깔고 사용한 붓을 올려두면 붓이 쉽게 마르지 않아서 좋아요. 손에 풀이 묻으면 물티슈로 바로바로 닦아줘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 풀로 지저분해지거든요. 저는 풀은 제본풀을 사용하는데요. 목공풀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주의할 점은 목공풀은 농도가 좀 진해서 물로 농도를 잘 맞춰야 하고 이렇게 코팅된 종이를 붙였을 때 정말 잘 떨어져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해요. 풀은 얇게 발라줍니다.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원단 밖으로 삐져나와요. 네 테두리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네 귀퉁이의 모서리를 잘라주는데요. 보드에 바짝 붙여 자르지 말고 보드의 두께를 생각해서 여유 있게 잘라야 합니다.
원단 실밥은 마감지를 붙였을 때 자국이 보일 수 있어서 바로바로 잘라줘야 해요. 원단은 마르면서 수축을 해 보드지가 휘어질 수 있으니 절대 잡아당겨 붙이면 안 됩니다. 모서리는 잘 눌러 붙여주고 마감지는 크래프트지 120g을 사용했습니다. 크기는 커버지보다 가로 세로 각각 0.6cm 정도 작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시면 더 작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한쪽 귀퉁이부터 위치를 잡아주며 붙여줍니다. 위아래 깨끗한 종이를 여러 장 올려주고 무거운 책으로 눌러 잘 말려줍니다. 샤무드 끝만 커버에 붙여서 속지와 커버를 연결할 건데요. 살짝 약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험하게 다루지 않고 책상 위에 두고 쓸 거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샤무드 끈 위에 리벳을 박아 고정해주면 좀 더 튼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제는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좀 놓아야 하는데요. 그게 손으로 묶음 하나하나 자른 거라 속지가 고르지 않고 좀 삐뚤빼뚤해요. 이런 게 싫으면 속지를 바인딩한 후에 한꺼번에 자를 수 있는 큰 재단기를 사용하거나 반제품으로 나오는 속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돼요. 속지 책등과 커버의 위치를 각기 맞춰주고 샤무드 끈을 붙일 때 커버의 이 모서리 부분을 꼼꼼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들떠있다가 샤무드 끈을 자르기 전에 풀을 먼저 발라버렸어요. 다이어리 만들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요. 항상 쉬엄쉬엄 천천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샤무드 끈만으로 속지와 커버가 연결되는 거라 끈 길이를 좀 길게 했어야 되는데 풀 때문에 당황해서 좀 짧아졌어요. 다른 곳에 풀이 묻지 않게 조심히 발라줍니다. 손에 풀이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줍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힘들게 만들었는데 여기저기 풀자국 나서 속상한 것보다 나으니까요. 이제 샤무드 끈이 잘 붙게 무거운 책으로 눌러줄 건데요. 촬영 시간 때문에 커버와 마감지 건조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속지가 울까봐 습기를 막아줄 종이를 중간에 끼워줬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보실 때 답답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포토샵에서 속지 사이즈로 창을 열어줍니다. 위랑 왼쪽에 자가 표시되는데요. 혹시 안 나온다면 위에 메뉴에서 보기, 눈금자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표시자와 스냅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눈금자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끌고 내려오면 이런 파란 선이 생겨요. 선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선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선을 움직이면 정확한 위치에 놓기가 편합니다. 이 선은 출력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선이라 이 선으로 먼슬리 선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선으로 칸을 다 만들어준 다음 내 테두리 끝에도 선을 만들어줍니다.
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캠퍼스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가로 세로 1cm 정도 크게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창에서 새 레이어를 열고 사각형 선택 툴을 클릭해줍니다. 그려놓은 선들에 맞게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획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선의 위치, 선의 색상, 선의 두께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일 바깥선은 나중에 잘라낼 거라 선의 위치는 바깥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보기에서 표시자를 잠깐 꺼주면 새 레이어를 열어주고 메뉴에서 표시자를 다시 켜주고 선이 들어갈 부분을 선택, 획으로 채워넣기를 반복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선의 위치를 중앙에 놓고 했습니다.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요일을 써줍니다. A4 사이즈로 새 창을 열어주고 제일 위에 레이어를 클릭하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제일 아래 레이어를 클릭.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후에 새 창에 붙여넣습니다. 이미지가 창의 중심에 가면 빨간 선이 나타나요. 선에 맞춰서 배치해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2번 레이어를 선택. 텍스트 레이어는 눈 모양을 꺼주고 표시자도 잠깐 꺼두고 지우개 툴을 선택하고 모드는 블럭으로 해줍니다.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지워주고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요일을 써줍니다. 꿈토 텍스트를 켜주고 글자들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좋아하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꾸며줘도 좋습니다. 위에 레이어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맨 아래 레이어를 클릭.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하고 새 창으로 옮겨서 위치를 잘 맞춰주고 A4 용지에 테스트 출력을 해줍니다. 반으로 접었을 때 가운데가 잘 맞는지도 확인하고 잘 맞으면 양면 인쇄를 해봅니다. 양면 인쇄를 했을 때 줄의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보고 칸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가며 맞춰줘야 합니다. 위치가 잘 맞으면 가운데 있는 선이 나중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지워줍니다. 그리고 먼슬리 제일 앞장은 칸이 비워져 있어야겠죠? 일단 앞장을 전부 인쇄하고 뒷장에 인쇄를 할 때 한 장은 이렇게 끄고 출력하면 앞장이 되고 이렇게 끄고 출력하면 뒷장이 됩니다.
파일은 포토샵 파일과 JPG 파일로 업로드했는데요. 포토샵 파일은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색깔을 정하고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줄로트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간격은 0.8cm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